strong. Don't fight any longer. Then in the end, I will be completely nuts. Alert. Registering attack on the vehicle. 와 진짜 해보고 싶다. 진짜 야 때리고 싶다. 와 환장하겠다. 아니 너무 많아. 전마대로 제끼야 되는데 너무 많아. 기암이고 나발이고 다 날라가. 이길 수가 없어. 뭐하는 놈들이 저거? 해안 수비대가 진짜 눈 녹듯이 녹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방금. 참 어이가 없네. 해안 소비대가 진짜 눈 녹듯이 녹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방금. 놀라운 일이야. 자 일단 건설부터 하자. 우리 무역선 하나 또 깨졌지. 돌아가겠다 진짜. 무역선을 빨리 해결 안 하면은 또 불탑니다. 해안 관리 몇 개 더 하고 와 웃기다 웃겨. 우리가 자들한테 그냥 먹는다 그냥. Vehicle completed. Registering increasing fertility. 자 무역선 추가. 와 참 진짜 자들 징글징글한데. May I remind you of your assignment? 조약 발동. 뭔가 저거 방법 없나? 야 보조함대. 뭔가 더 훌륭한 게 필요한데. 보조함대 블랙마켓인가? 야들 블랙마켓이고 일단은 무역선을 보내놔서 해결할 거야 일단은. 와 진짜 전마들 두려울 정도인데? 아니야 건드리면 사라져 우리가. 나 진짜 봤어. 우리가 건드리니까 사라지더라고. 정말 놀랍더라고 놀랍더라.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와! 야 우리 뭐 군함 뭐 대차할 기습함 안 되나? Registering energy shortage. 택도 없네. 야 두 대 뽑아 저거 어떻게 이겨? 완전 미쳤네. 전마들 그러니까 공격 도구 만들지 말라는 거야. 와. 이 군함 뽑아놓으면 전마들 또 와가 타러 갈 거 아니야. 아니 자들 스펙이 왜 이랬어? 20 데미지가 20 24 24 24네. 우리 군함이 20 20인데. 너굴만하네. 너굴만해. 못 이기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이제는 다른 걸 켜야 되나? 잠수함 기지 태야 되나? 아 미칠 것 같다. 조수. 엄청난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 엄청난데. 군함 한두 개 갖고는 이제 전마들 제 꿈쩍도 안 하거든요.
와, 씨. 야, 우리 두 대 해야 존나 이길 수 있어, 한 대를. 야, 스펙 차이가 너무 나잖아. 야, 스펙 차이가 너무 나. 그러니까 스펙 차이가 너무 나. 저게 핵을 쏴야 될 판이야. 어, 저게 핵을 쏴야 돼. 답은 하나야. 어떻게든 버텨하고 정말 정말 기지 핵 쏴야 돼. 와. 그러니까 전마들이 이제 해저 공격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들 공중, 해상, 그다음에 해저까지 다 공격해. 미친 거지 그냥. 자, 이제 일단은 다음 레벨 뽑읍시다. 자, 신화. 야, 더 큰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어, 더 큰 아파트가 만들어졌구만. 어, 굉장히 훌륭하구만. 어, 좋습니다. 이제 어,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했네요. 어, 색깔 틀려, 자동차가. 기술자들. 어, 타이쿤의 기술자들. 이번에는 이제 와인까지 내놓으랍니다. 어, 이제 슬슬 두렵기 시작합니다. 와인이라니. 팔산철이소? 강철. 철. 철재련소에가 강철. 오케이. 자, 강철 제작소 만들고. 어, 총기 계속 만들어봐. 야, 저건, 야, 꿈쩍도 안 한데. 차라리 무역선화 더 뽑아갖고, 어, 그냥, 어, 조신조신 해가 무역이나 하자. 어, 무역이나 해야겠어. 어, 와인병으로 안 맞아봐서 그런데 저마들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와인 내놓으라는데? 어, 엄청난 친구들이야, 이제. 누구는 지금 뭐냐, 본진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서 허덕이고 있구만. 어, 와인은 레돌라. 훌륭합니다. 정말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콘크리트 공장. 우리가 지금 남은 게 여 하나 있네. 확장. 뭐야? 확장하고 콘크리트 두 군데 아닌가? 맞지? 근데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는 못하네. 플라스틱은 어, 일단은 플라스틱은 제법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문제없고. 와, 진짜 이거 암호가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음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자본이 없어서 해군이요? 아니요, 자본이 문제가 아니고 해군 뽑으면은 이상한 놈들이 와갖고 해군을 다 죽여요. 예. 어, 이만을 분사 뽑았네 가면서 어, 마음에 안 들어 가 다 죽여요. 예. 그것 때문에 못, 그 해군을 못 뽑는 겁니다. 어, 절대 살려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해군을 뽑잖아요, 바로 죽입니다. 애들이 와갖고 어, 해군 뽑았다고 왜 뽑았냐 가면서. The next delivery had better be on time. 우리는 지금 굉장한 양아치들한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안사업무청을 하나 더 짓고 어장망을 일로 옮기자. 어, 여기로 옮겨버리겠어. 이것도 괜찮고. 어, 왜냐면은 지금 이제 자원을 가지고 오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 어, 자원 들고 오기가 좀 불편하네. 어? 뭐야? 무역선이네? 자, 일단은 무역선 한 개. 어, 약간 우리도 이제 조금 무역을 좀 해보자. 새로운 무역 항로 하나가 자, 여기서 여기서 하나 퍼서 여기 갖다 놓는 걸로. 뭘 적지 할까? 좀 많이 남는 거. 술도 부족하다.
보자. 뭘 적재하면 좋을라나? 필요 없는 거 철광석. 우리가 유일하게 남는 게 이건가? 모래인가? 모래 살래? 모래로 모래 사봤니? 딱히 가장 맞는 많은 게 없다. 연장 좀 팔자 그래. 연장을 20개 정도 해갖고 20개에서 계속 판매하는 걸로. 연장 20개 얼마지? 500원이네. 크으, 500원. 너무 많은가? 다음에 이제 건축 모듈도 건축 모듈도 20개. 이거는 필요할 때만 팔 거야. 계속 고정 수입 내려고. 760원. 나쁘지 않네. 가자. 응? 우리 무역선 두 개 아닌가? 뭐야, 우리 무역선 놀고 있네? 야는 뭔데? 시드림 야는 뭔데? 아, 위에 있구나. 오케이, 움직여. 비효율적인 무역 항로. 몰라, 그냥 해. 자, 일단은 필요 없는 거 몇 개가 저기 이제 팔고 계속 이제 그걸로 자본 모으는 걸로. 자신의 군사력이 아군을 뛰어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뭐 구실구실거려야지. 우리 집 제발 쳐들어오지 마세요 해야지 뭐. 우리 집 제발 쳐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래야지 뭐. 어쩌겠어요. 보신 분은 화면에 오셔서 추천과 질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약소국이라 갖고 거대하신 침략자분들을 건드리면 안됩니다. 저분을 절대 자극해서는 안돼요. 그럼 진짜 영혼까지 털립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제 영혼까지 털려요. 난 오래 살고 싶다고. 보자, 콘크리트 돌리고 세멘 돌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키울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전부 다 커. 잠깐만, 얘를 늘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건 할건데? 보자, 생활양식 플라스틱 공장하고 이거 두 배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일은 없기를. 한 줄 더. 전력 딱경. 전력 그 발전기도 하나 더 늘려야 되고. 아, 할 거 많다? 할 게 너무 많아. 돈이요, 지금 돈이 43,000원 있어요. 예, 이제 돈이 얼마 없어요. 이걸로 버텨야 돼요. 이제 이 돈으로 이제 버텨야 됩니다. Warning. Production breakdown. 탄약 꽉 찼네. 잠시만, 무게를 팔까? 무게를 팔까? 무기 햄버거. 씨,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남는 게 무기 아닌가? 무기 아닌가? 무기 어딨어? 중화기 말고 일반 무기. 무기가 120개나 있네. 신은 아직 뭐냐, 신은 우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 무기가 많다. Energy supply inadequate. 유일하게 많은 게 우리가 무기인데 이제 저걸로 무기장 사자 그냥. 네, 환경도는 그냥 지금부터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환경도 그냥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 따윈 던지고 이제 신경 쓰지 마. 무기장 사야 묵자. 환경도 잡았다 이거. 아니 뭐 환경도 저 유지가 안 되는데 뭐. 제가 건물 두 채 날리고 세워라. 그럼 되긴 하네.
쳐야하나 아까? 환경도 그 쥐뿔 같은 거, 그 쪼매난 거 어 혜택 하나 좀 받으려고. 됐어. 돌아가나? 오케이 올라간다. 복구시켜. 어 환경도 다시 일 만들었다. 야 솔직히 이거 없었으면 우리 진짜 쓰레기 된다. 이게 지금 먹고 살리고 있는 거야. 어 환경도 250 올려주는 거. 환경도 낮아지면은 그 몸에 절대 좋지 않죠. 어, 한 가지 확실합니다. 절대로 몸에 좋지 않죠. 어, 몸에 좋겠어요 여기. 당연히 몸에 안 좋지. 어, 당연히 어, 몸에 안 좋죠. 무역 좀 고치자. 이거 뭐냐 연장 들고 가지 말고. 야 총알을 들고 가라 그냥. 총알을 팔아버려. 너무 많이 말고. Next delivery had better be on time. 어, 총알을 팔아, 총알을. 어, 맞아요, 총알 파시오. 됐어. 랄라, 렐라 하고 우리의 동맹을 맺으면 뭐 이득이 나나? 자, 돈 받아, 25,000원. 아니다. 그래 25,000원 됐나? 뭐 주는데? 아 야드라고 눌리라고? 낚였다 야 미친 돈 낭비했다. 야 쓸데없는데 돈 낭비했어 미친. 야 전마 하 전마 아니잖아. 와 나 미치겠네 돈 낭비했네. 왜? 하... 어이가 없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정말로 쓸모없는 어 고기 농장 또 늘립시다. 고기 봐 씨. 어 고기 농장인데 어 정말로 어 엄청나게 고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정말 경이로울 나름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고기가 부족해도 이렇게 없지? 3개짜리 됐고 자동 치아 이거 보자. 할 수 있다. 안 되네. 택트 없네.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둘 셋 됐다. 와 진짜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살아. 야 축사가 여기 절반 이상이야. 근데 고기가 생산이 안 돼? 말도 안 된다 이건 진짜. 생산 건물을 밖으로 뺄까? 와 진짜 농담이고 말도 안 되네. 음료수! 야 음료수까지 날아가버리면은 우리 진짜 끝난다 그냥. 어, 다 많은 거야 그냥. 어, 여기는 그냥 환경오염을 시키는 걸로. 제발 먹고 살자. 제발 먹고만 좀 살게 해주세요. 어,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먹고 살기가 왜 힘들어? 여기서 고기를 추가로 생산해서 저쪽으로 끌고 들어가자. 어 고기. 아 저게 또 안돼요. 어 콘크리트를 또 들고 와야 되네. 문제다. 봅시다. 자, 세 개짜리 하나 짓고. 오케이. 아. 하나. 둘. 지금 술을 야 술만 2마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씨 뭐냐 수도로 들어가는 도중에 술이 막 없어져. 수도로 들어가는 순간 어 술이 진짜 농담하고 막 사라지거든. 야 망했다 떨어진다. 야 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들고 가라고. What the fuck? 아 술이요 모든 국민이 다 술을 먹어요. 예 어, 음주합니다 미친.
엄청나게 엄청나게 막 엄청나게 막 먹어요. 아 참. 아 무슨 술을 저렇게 많이 먹지? 술을 진짜 막 놀랍게 먹는데 막. 야 술 13톤씩 해갖고는 택도 없어. 20톤 해야돼. 와 진짜 놀랍다. 어떻게 술을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그냥 놀랍다 놀라워. 뭐야 야 뭐야 이거 3개까지 생산되네? 아 근데 생산선에는 별 차이가 없구나. 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많이 먹길래 섬 하나를 그냥 전부 다 술농장으로 만들어야 될 판인데 제가 운영하려면. 아 놀랍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부두도 최종지역으로 업그레이드해볼까. 자 업그레이드! 그래 이래야지. 이래야 제대로 돌아가지. 어 그리고 이제 아들 식량을 또 뭐냐 지키려면은 음식도 막 이빠에 넣어야 되고 햄버거에다가 막 술에다가 막 정신이 없어 죽겠네. 자들은 전국민이 술을 하고 도박을 해요. 예 술과 도박을 그냥 일상적으로 합니다. 카지노가 없으면은 전국민이 화를 내요.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 도박이 취미생활로 되어있어. 미친 아니다 도박이 여가활동으로 되어있어. 카지노가 완전 돌았네. 와 참 뭔 놈에 야 뭐냐 여가활동으로 야 도박을 하냐. 멋쟁이들인데 너무 멋져서 씨 할 말이 안 나온다. 자 빨리 저걸 야 저 도시가 유지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석탄 없다 석탄 캘 준비. 아주 그냥 산업혁명을 일으켜주지. 석탄반 밀어버려. 쥐잉 쥐잉. 우리 친구의 에코들. 저는 에코 따윈 키우지 않습니다. 에코의 유물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에코 따윈 절대 키우지 않다. 우리는 타이쿤이다. 참 건전한 놀이를 즐기고 있네요. 음료수 일단 해결됐나? 아직 음료수 부족하나? 음료수 부족하다. 야 이거하고 택도 없다. 음료수 음료수로 막 술을 먹고 있어. 술이 아들한테 그냥 음료수야. 드링킹 do you want us drinking? 야들이 술은 거의 그냥 음료수기 때문에 막 그냥 퍼먹네. 이건 진짜 참말로 퍼먹다고 표현할 수 있다. 놀랍구만. 야 서둘러. 야 무역선 빨리 실어서 빨리 절로 가고. 31개 자 또 협상하자. 30초 남았고 시티는 1분 남았네. 야는 이제 평화조약 좀 친하게 지내자 했고 지금 내 돈이 얼마 있지? 돈 37,000원 이갖고 택도 없다. 빨리 더 많은 돈을 가져와라. 얘가 러시아인가 본데? 그니까 보드카 마시는 거지 추우니까. 별로 추워 보이진 않지만 여가 마더 러시아! 러시아인가봐. 야 푸틴이 이 영상을 좋아합니다. 이분들은 피 대신 아마 알코올이 나올거야. 알코올이 정제돼서 날라올거야. 나머지 30%는 뭐냐 그냥 물이지. 아이콜과 뭐냐 아이콜과 물로 이루어져 있다. 뼈 같은 건 없어.